앞에 두분 목사님께서 먼저는 이 마태복음의 목적,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바로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의 맨 마지막이 7장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길, 두 나무, 두 주장, 두 집. 두 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선택하라는 거죠.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두 나무도 있고 두 주장도 있고 마지막이 두 집이에요. 이 두 집이라고 할 때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비로소 문제가 생겨요. 비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쏟아지는 폭우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물난리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모든 세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누구나 온다는 것이죠. 닥쳐오는 고난과 같은 거예요. 공통점은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 일이 모든 인간에게 온다는 것이죠. 평상시엔 별 차이가 나지 않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들에게 위기가 오면, 역경이 찾아오면 결국에 그때 비로소 차이가 나요. 내가 어디에 삶에 기초를 두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강조해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아주 그냥 폭삭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생이 뭐 있겠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또 휴가 때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것 먹고 또 여가 스포츠 즐기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우리들이 또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러는 것이지, 맛있는 것 먹고 여행하고 취미 생활하는 것이지. 그러나 여가 선영, 취미, 맛있는 음식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꾸는 외모가 물난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부는 바람은 저는 어쩌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인생의 허무감, 무의미성, 막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올 때에도 사실은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성품,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는 거예요. 24장에 24절에 결론을 내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았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 이것보다도 참된 메시아로 오신 참 말씀의 공급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기반을 그 말씀에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환난 중에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결속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메시아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집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둑에 미생이라고 있어요.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미생. 한 집이라는 거예요. 한 집. 한 집을 이렇게 얻으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집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집, 완전하지 않은 생이라는 거예요. 두 집이 됐을 때에는 아무리 공격해도 완전한 집이 돼요. 완생이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한 집 갖고는 어려워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팔복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집을 얻어야 되지만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의 집, 그 천국의 집까지 얻어야 완전한 집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 천국의 집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태도,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처럼 살면 우리의 지금의 인생도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국가나 사회나 바로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두 집을 다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두 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는, 행위로는, 율법을 많이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기초가 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막, 와,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율법 안 지켜도 돼! 오, 예수님! 예수님!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닌데, 나 율법 없애러 온 거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 이거 하나 더 지켜. 하면서 그 더더욱 강력한 미워하지도 말라는 율법을 얹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저는 그 율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는 지금은 비판하고 있지만 대단히 그들의 삶을, 그 공동체를 지켜왔었던 대단한 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단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유대 전쟁사에 보면 안식일 날 외적이 침입해왔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전멸했었던 기록도 좀 무섭죠, 그 정신이. 근데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상황이 또 여러 가지 달라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십계명 그 이외에 더 수많은 635개로 늘어났는데 잘해보려고, 더 잘 지켜보려고 했었던 노력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확장성,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나 개인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랑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서로서로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이웃 사랑이죠. 사랑의 특징,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은 확장성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 이 유대인들에게는 확장성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내가 뭐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지만, 그것을 잘 되게 듣지만 저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 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저 이 표현 되게 재밌으면서도 우스운데, 손가락 하나 저희 주변에도 많잖아요. 말은 많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제가 집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한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원어에 보면 그 안에는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100%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는 행한다는 것은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지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가 좌절하기도 했다가 다시 지키기도 했던 그 반복되는 모든 것, 그래도 애쓰는 것,
그 애쓰는 것이 우리 삶에 축적될 때에 결국 그것이 더 단단하게 우리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애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래도 애쓰는 것. 저 원수를 밉지만 그래도 애써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실패도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또 해보는 것. 예를 들자면 이 산산수훈 팔복의 앞에 네 가지가 그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하냐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이거 행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는 거죠. 그냥 나를 그런 나를 보니까 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들이 온전해지죠. 그 말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마지막에 배부를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행했더니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행했었었던 말씀의 경험이 축적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뭐 100% 다 잘할 때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마 100%를 행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본인도 못하고 남에게만 자꾸 지시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들이 말씀을 애쓰고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하는 것이 노력, 축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